동, 동, 파, 파, 동파. 동파육을 가져왔습니다. 세상 모든 안주를 리뷰하는 애주가 TV 참피디입니다. 반갑습니다. 녹진이 여러분 안녕하셨죠? 자, 오늘은 인트로대로 동파육을 집에서 아주 아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패키지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 제품은 호기심 요리연구소 시리우스 키친이라는 곳에서 완제품으로 동파육을 만든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파육 먹으러 가면 이 동파육이 만들기가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오래 들여야지 먹을 수 있는 요리인데 그거를 다 과정을 거쳐가지고 냉동을 쳐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냉장고에서 냉장해동한 12시간 해가지고 꺼내서 후라이팬이나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데펴 먹으면 되는 아주 아주 간편한 제품이고요. 일단은 동파육이 이렇게 완제품 된 게 별로 없었는데 목란의 이연복 셰프님이 이제 동파육 막 이렇게 하면서 동파육이 유행이 타가지고 동파육을 완제품 판매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제품은 그 중에서 제일 비쌉니다. 300g에 9,500원이에요. 사실 경쟁 제품 중에 300g에 5,6천원대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 동파육은 왠지 뭔가 어설프게 만들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요거는 셰프들끼리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니까 좀 더 고급스러운 맛이 날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일단은 저는 요거 전자레인지에 돌릴 거거든요. 끝부분만 살짝 따가지고 데워서 오겠습니다. 뿅. 자, 일단 다 돌렸는데 이거를 여기서 찢어서 넣으라 그래서 요 비닐채로 넣으라고 넣어도 된다고 해서 넣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와, 오, 오, 느낌 좋은데? 자, 따끈따끈하게 느낌 잘 나왔죠? 그 다음에 그 동파육에는 청경채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경채를 1,000원어치 사와가지고 같이 데쳤습니다. 넣어볼게요. 너무 오래 끓여서 녹았어요. 여러분은 살짝만 데치길 바랄게요. 너무 오래 끓였어. 자, 다 됐는데요. 비주얼샷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동파육이 색깔 굉장히 좋죠. 집에서 이렇게 간편하게 전자레인지만 돌려도 동파육이 완성됩니다. 굉장히 먹음직스럽죠? 보셨죠? 아주 아주 간편하게 이렇게 동파육이 집에서 완성됐습니다. 아, 맛이 정말 궁금한데 일단은 먹어보기 전에 자꾸 녹진이들이 형 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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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줘 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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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얘기해가지고 꿀주 사실 예전부터 있던 거거든요? 요즘에 좀 유행해서 먹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꿀주 한번 타보겠습니다. 자, 소주에다가 맥주 살짝 넣으면 꿀주예요 그게.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자, 이렇게 따라 놓고 동파육 한번 갑시다. 자, 여기서 육질은 굉장히 좋아요. 여기서 고기만 한번 먹어볼게요. 고기만. 고기만 딱 한번 먹어볼게요. 엄청 맛있는데요? 와. 우리가 수육 진짜로 잘 삶으면 부들부들하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그렇다고 식감이 없이 녹아내리는 건 아닌데 은은한 쫄깃삶 속에 입에서 싹 녹아 없어지는. 와, 맛있다. 그리고 이 양념은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정확히 요거에 대한 맛을 설명을 드리면 아주 부드러운 보쌈에 아주 속 깊게 배인 족발 양념 있죠. 족발의 그 간장 양념. 그 느낌이 나면서 중국 향은 이만큼 납니다. 별미인데요. 그리고 짭짤해가지고 술안주로 너무 좋은데? 맛있는데? 첨첨첨. 꿀주는 괜찮네요. 맛있습니다. 제가 청경채를 엄청 좋아하는데 여기가 국물이 있거든요. 국물에 이렇게 청경채 찍어서 동파육하고 이런 느낌으로 쭉 하게 해가지고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와, 이 중국 향의 은은한 향이 나지만 그렇게 강하지 않고 딱 여러분들 맛있게 하는 족발의 껍데기 먹었을 때 그 맛이 있죠. 짭짤하면서 달달하면서 그 약간 그 달인 간장의 그 맛. 그 맛 플러스 약간의 이제 굴 소스 향인데 소스가 부담스럽지 않고 너무 맛있어요. 솔직히 양이 너무 아쉽습니다. 한 500g에 이 가격이었으면 바로 삽니다. 500g에 이 가격이었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대박날 음식이에요. 양이 너무 적습니다. 물론 그만큼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그렇지 막 합리화 막 하는 중. 네. 고기에 누린내나 잡내가 느껴질 수가 없는 게 깊은 살속까지 양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간간합니다. 진짜 완벽한 술안주입니다. 이건 밥이 아니라 무조건 술안주예요. 너무 맛있는데 이거? 아, 비싸가지고 좀 욕하려고 그랬거든요? 아, 근데 막 먹어보니까 또 용서되네. 아, 씨. 여기에 청경채 안 넣잖아요. 반칙이에요. 동파육을 절반만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먹을 때는 꼭 청경채를 살짝 데쳐가지고 같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참참.
자, 육수에다가 이렇게 절여가지고 쫙 절여서 듬뿍 머금은 상태에서 이 오돌뼈도 원래 딱딱한 오돌뼈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돌뼈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싹싹 씹히는 부드러운 오돌뼈. 이 집 잘하네요. 그리고 간을 알아요. 간을 딱 짜다고 느낄 수준과 맛있다고 느껴지는 간, 그거에 딱 선을 지켰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간이 세면 짜다고 느껴지죠. 정말 그 정도로 간간해요. 근데 술안주로 나왔단 얘기예요. 이거는 청경채를 여기다 저며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옛날에 제가 이제 중국 음식 중에 제일 많이 먹었던 게 콩신차이라는 거 있거든요. 콩신차이, 그것도 생각나고 좋습니다. 너무 오버쿠킹 돼서 아쉽다. 야, 이렇게 먹으니까 든든하면서 완벽해. 막잔 참! 자, 오늘은 동파육 완제품, 냉동 제품이죠, 시켜 먹어봤는데요. 수입산 고기를 썼는데도 굉장히 고기를 잘 이렇게 풀어가지고 양념도 잘 배 있었고, 막 정통적인 동파육의 맛이라고 볼 순 없고, 우리가 흔히 먹는 그 족발의 향 있죠, 족발의 향 플러스 중국향 살짝 들어가는데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술안주로 할 수 있게끔 간을 최대로 올렸어요. 그래서 좀 짭짤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안주로 먹기에는 최적의 간을 잘 내서, 간이 세지면 잡내도 다 사라지는 거 알죠? 그래서 진짜 이거는 셰프들이 뭔가 연구해서 만든 느낌이 제대로 나서, 한 3,000원 정도 비싸거든요, 다른 제품들보다 최소? 뭐 다른 제품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이 제품은 가끔 생각나서 먹을 것 같아요. 꽤 괜찮습니다. 추천드릴게요. 지금까지 애주가TV 참PD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